언니, 이 기나긴 세월을 참 용케 잘 버티고 사셨네. 근데 참 남자라는 사람들이 참 못됐어. 왜 못됐냐면 여자들한테 말 한마디를 뱉어놓고 사라져버려. 응? 나올 때까지 누구 만나지 말고 기다려라. 응. 나 돌아올 테니까 그 자리에서 지켜달라, 있어달라, 응? 참, 그러고선, 가. 아무 소식 없이. 근데, 언니가, 4, 5년 전, 그 무렵부터,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줬어.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쳤어요. 그쵸? 다 갖다 바쳤는데, 이 사람은, 언니를 만나면서 양다리라는 거를 하고 살았어요. 양다리를 하고 살았다라는 소리는 언니한테는 못하지는 않았어. 못하지는 않았고, 정말 잘한 것도 맞아요. 잘한 것도 맞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쏟은 것도 맞아. 그리고 환경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환경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고, 내 여자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언니네는 통했나 봐. 통해서 서로 간에 먼저 땡겨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알콩달콩 살기로 결혼 약속을 하고 사셨나 봐. 맞아요. 결혼 약속을 하고 사셨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지쳐버렸어요. 왜 지쳤냐면, 내 드샘, 부모, 엄마, 엄마라는 사람이 갑자기 내 결혼 생활에, 내 신혼 생활에 방해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다 보니까, 내 부모 말 한마디를 이기지를 못해요. 되게 무서워해요. 이기지를 못해. 이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엄마가 저 여자, 저 사람, 쟤안 만나면 너안볼 거다. 그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겁먹어서, 지레 겁먹어서 도망가듯이 밤에 가버렸어. 그러면 언니는 기나긴 밤을 지새면서 언제 오려나? 언니 창문만 보고 있어? 창문만 보고 있어? 그 창문을 봤다가 들어갔다가 차가 오나 안 오나? 이 사람의 흔적이 오나 안 오나? 기나긴 세월을 지금 반 개월을 지내셨나요? 저 올해만 기다렸죠. 그러니까 반 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 1년 그 무렵이 지금 돼가고 있다고 그래. 근데 어쩌나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리네. 맞아요.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돈 많은 여자랑 내 엄마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 어? 슬픈 일이네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접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 함께 했다 그 보니까 말 한마디가 그말 한마디가 올게 기다려. 그말 한마디가 바보처럼,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고. 어느 남자를 데려다 줘도 언니가 지금 그 남자가 내 마음속에 박혀버렸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를 못했다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근데 아직 못해요. 못해요. 아직 못해요. 아직 내 마음속에 아직
매정하게 잊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내년 그 시기에 다시 인연이 들어와요.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으로 다시 들어와서 전 남자를 잊혀질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언니가 가슴앓이 하고 사시면 남자는 다시 원래 남자 잊을 때는 다른 남자로 또 다시 잊혀지는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용기 갖고 갔다 온게 죄냐? 갔다 온게 죄냐고 그 갔다 왔다고 그 엄마가 어? 어떻게 그 여자를 버리라고 매정하게 그러냐? 그런 시어머니 언니 가지 마. 언니 가도 언니 문제야. 언니 얼마나 시집살이 당하고 살려고 그런 시어머니한테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언니 가지 마. 왜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려고? 어떻게 보면 잘 헤어졌어요. 어? 잘 헤어졌어. 잘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언니한테 다시 어? 좋은 남자 인연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케이? 네.